안녕하세요.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늘은 요 맛있는 메주로 간장 담는 법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예로부터 장은 정월에 담는 게 맛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월이 가기 전에 간장 담는 거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잘뜬 메주를 가지고 간장 어떻게 담으면 맛있을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장을 담그려면 가장 먼저 메주를 씻어야 하는데요. 메주를 씻을 때는 메주를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푹 담가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맹물이 메주에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겉에 있는 뭐 이물질이나 티 같은 거 요런 것만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 자, 메주를 이제 씻었으면 이거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메주를 씻을 때는 정말 햇살이 좋은 날 씻어야 해요. 오늘은 정말 햇살도 좋고 바람도 살살살 불어서 너무 날씨가 좋네요. 요런 날 택해서 메주를 씻어야 이렇게 햇볕에 잘 마르겠죠? 장 담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주는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소금. 소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슬포슬해요. 이게 바로 간수를 빼서 지금 간수를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간수를 한 3년 정도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슬포슬 소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추도 마른 고추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단맛 나라고 이렇게 대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균 작용을 해준다고 하죠. 이렇게 수설 숯불에다 달구어서 이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에도 있으면 좋겠죠. 보험에 없으면 달걀로 해도 됩니다. 소금물의 염도는 보통 16에서 19도를 맞추는데요. 저는 17도에 맞췄습니다. 장 담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금물을 먼저 넣고 메주를 넣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메주를 먼저 넣고 소금물을 붓겠습니다. 이제 소금물을 부을 건데요. 소금물을 부으려면 일단 바구니를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이제 깨끗한 이런 가재를 대고 소금물을 여기 위에다 떠볼 거예요. 소금물을 부었으면 이게 메주가 떠오르지 않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로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눌러줄 때 대나무로 하면 좋은데 생강나무를 잘라왔어요. 그래서 씻어서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으면 메주가 안 떠올라요. 보통 한 45일에서 한 50일 그 정도 빼면은 장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달군 수설 이렇게 위에다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추도 이렇게 띄워주고요. 집안에 우환이 들려면 장맛이 쓰다고 하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장맛이 나면 집안도 잘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잘 우려나게 대추도 좀 띄워주고요. 이렇게 이제 장 담기를 해보았습니다. 쉽죠? 장 담는 거? 자, 요 아담한 곳이 가을농원 사과선녀의 장독대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올망졸망한 항아리들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장독대 너머에는 또
선녀가 농사짓는 또 사과밭도 있어요. 저곳에서는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연걸어 갈 거고요. 여기 장독대에서는 맛있는 장이 익어 갈 겁니다. 장맛도 보시고 맛있는 사과맛도 보시고 가을 농원으로 놀러 오세요.